그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자세한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제목은 우리가 저 언론이 탄핵 이후부터 평양 방송, 북한의 노동신문보다 더 악질적인 방송을 해왔잖아요. 아까 뭐 문재인의 테러 방송이 KBS, MBC, 다 SBS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참언론이 등장했죠. 여러분들 팬앤마이크닷컴, 팬앤마이크 뉴스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대극기. 네, 안 보신 분들은 팬앤뉴스 유튜브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가변론 언론이 다 반역을 하고 있고 평양방송보다 악질적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KBS, MBC 안 본 지 오래됐을 거예요. 저도 탄핵 이후부터는 절대 안 봤습니다. 그런데 팬앤마이크가 참언론으로서 우리 사회의 국가를 리드하는 언론사로서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극 보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팬앤마이크 뉴스가 하고 있는 방향이 자유, 진실, 시장입니다. 제가 이 제목 세 가지를 갖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유, 진실, 시장, 우리가 추구한 70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우리의 방향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지향했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걸 제가 부연 설명한다기보다도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집단들이 뭐냐, 제가 반대말을 잘 모르겠는데 북계 김일성 집단으로 비교하면 자유의 반대말은 노예가 아니겠어요?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바탕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우리 삶을 갖고 왔고 국가를 키워왔는데 자유에 반대되는 역할을 한 집단이 김일성 집단은 노예 생활을 늘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갖고 왔던 중심 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국가였죠. 거기에 대한민국도 그 편성해서 성공해왔는데 불행하게도 문재인은 노예적인 사고, 그 사고로 그 집단이 지금 청와대를 점령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를 정리합시다. 자,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김일성 노예로 가는 건 여러분들 5천만 인구한테 물어봐도 절대 없을 겁니다. 추종하는 세력 제가 늘 얘기하지만 5천만 중에서 한 10% 500만은 어저께도 트럼프를 불태우고 난리 났다고 그랬죠. 제가 유튜브에 잠시 봤는데 그런 반역 집단, 폐역 집단은 노예적인 사고와 노예적인 생각으로 국가를 전복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자유민주 이거는 영원히 발전시키는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흔들어주세요. 다음 두 번째 진실이죠. 자,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실이다. 오늘 오전에 다음 주에 또 트루스 포럼 진실에 입각한 청년 대학생들이 저 진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뭐 진실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진실에 분명히 반대된 말은 거짓 집단이죠. 또 평화라는 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하고 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노예고 종의 삶입니다. 그 삶을 지금 모든 언론이 평화 평화 하면서 위장 평화를 하고 있어요. 위장 평화 흔들어 주세요. 네, 위장 평화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에 입각한 참평화, 이것이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항상 아까 시장이죠.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씁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계획경제다, 자유경제다, 여기서 차이가, 성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북한도 처음에 김일성이가 점령하고 나서 다 농토를 빼앗아서 자유, 그냥 농민들한테
분양을 그냥 배당을 해줬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다 몰수했죠. 몰수해서 집단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농지 개혁하면서 지주들한테 농토를 빼앗은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서 소장농들한테 나눠줘서 농작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했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추구했던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인간의 능력을 무한히 성장시키고 국가 사회를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거기서 우리도 성공적인 국가의 반열에 이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애국 국민들은 거기에 주축이었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리 국가의 애국자고 기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그저께 얘기했던 트럼프 그 다음에 볼튼 화형식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참 화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죠. 우리가 김일성 김정은이를 화형식한 경우는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 주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반역 집단이기 때문에 화형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리고 미국은 세계 민주 국가의 주도국으로서 이러한 아까 자유 진실 시장을 선도한 인류 역사를 바꾼 지도자를 화형시켰다고 하는 그 집단과 그 악마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가 역량을 더 키우고 여러분들의 더 높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이제까지 뭐 앞에서 트럼프, 자, 문재인이가 사실은 문재인이 제가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은 아셈 회의 갔는데 정상회의가 정상들이 다 모여서 사진 찍는데 빼버렸어요. 저 테러범을 왜 키워주냐 해서 정상회의 사진을 찍는데 역사의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거기에 빼버렸어요.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왜 그러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 대한민국을 반역한 쿠데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정하지도 않고 문재인은 테러범이기 때문에 안 키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참하지만은 감내해야 되는 우리 역사적인 현재 오늘의 순간인데 전업을 정리한 것은 우리 애국 역량의 모든 힘이 모여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국가를 다시 대한민국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제대로 참는 그런 기회가 조만간에 왔으길 기대하면서 마칩니다. 제가 마지막 구호가 있죠. 구호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난국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구호 기억나시죠? 대리협자 김일성, 우리 지자 공산당인데 이걸 바꿔서 대리협자 문재인, 우리 지자 주사파 이걸 같이 목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리협자 문재인, 우리 지자 주사파 세우자 대한민국. 자, 마지막은 만세 잠상이죠.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애국 시민 만세!